안녕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잠을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못 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첫날부터 정말 빡셌고 어떻게 잤는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일찍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잠을 좀 많이 설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큰가? 우리가 이렇게 생겼나? 야, 너 오리야? 가자! 오, 오 바람... 오리야? 잘했어. 딱 분장만 해놓으면 가슴이 아니 진짜 인디언 같아. 인디언 오늘 의상 이거 봐. 인디언 여기 왔다. 과일? 여기다 고모가 아빠가 안녕하세요. 고모가. 안녕하세요. 뭐 찍으면 안 돼? 여기가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 다섯 명 여기 네 명 다섯 명 한 명 선물이 없죠. 저도 섞어 뭐 섞어 두 개 소머리 하나 소머리 두 개랑 네. 섞어 두 개 사이다 두 개 우리 두 분입니까? 네. 이거 고추 바로 넣으셔야지. 아 둘째 날에 첫 끼로 국밥집 갔는데 네. 아 역시 찐맛집이 남의 숨은 맛집, 현지인들 맛집이라고 그래서 고모가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사실 제가 이것저것 들어간 국밥을 원래 잘 안 먹어요. 원래 깔끔한 설렁탕 같은 건 잘 먹는데 국밥 종류는 저는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돼지국밥 이런 것도 못 먹고 소머리 국밥도 못 먹어요. 근데 그 집은 되게 맛있더라고요. 누린내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밥도둑이더라고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너무 맛집이었습니다. 아, 술빵이 있네. 네, 술빵이랑 찐빵. 여기 술빵. 지금 차례가 나오네. 아? 자꾸 그거 다이소로 와. 어머! 몰랐어요! 다이소? 다이소? 어. 이것만 줄여도 막 아, 토스트, 찐빵 막 있는 것들, 막 떡볶이 같은 거 막 그런 게 재밌잖아. 식감 있잖아. 내 친구방이야. 프로스펙스. 프로스펙스 그게 아니겠어? 응. 있을 줄 다 있어. 그래저래도 있고, 빨리 가는 것도 있고. 남해 참 많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 몇 살까지 있으셨던 거죠? 남해는 제가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정말 유년기 시절을 남해에서 다 보냈고 초등학교 세월은 이제 광명에서 보냈다가 중학교 세월을 또 남해에 왔죠. 근데 남해라는 곳은 사실 저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제가 정말 집안에 정말 빨간 딱지 붙고 압류 딱지 붙고 진짜 뭐 엄마 아빠 다 파산이고 신불돼서 한참 꿈을 이뤄야 될 나이에 엄마가 아빠가 이제 서로가 갈라서고 나서 엄마가 그때 한참 보험을 할 때였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해요. 엄마가 돈 벌면 데리러 갈게 라는 말. 우리가 있었던 집마저도 차비 당해서 보증금을 뺏기고 올갈 데가 없었던 상황에서 엄마는 우리를 키울 만한 집을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달랑 3명이었는데 그래서 엄마는 혼자서 군포 아래에 있는 금정 쪽에 가서 작은 지하의 1층에 원룸을 구해서 사셨고 저랑 제 동생은 이제 남해로 갔던 거죠. 근데 그 남해에 갔을 때 우리를 맞이하고 기다렸던 건 큰 고모 할머니였는데 그 큰 고모가 우리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칼 갖다 뱃대지를 쑤셔버린다고. 엄마랑 우리가 다 있고 든든대서.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가난에 몸서리 떨면서 내가 이겨내고 엄마가 100일만 자고 데리러 온댔는데 맨날 전화해서 엄마 우리 언제 데리러 와? 언제 데리러 와?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시골 촌에서 정말 재래식 화장실에서 다리 저려가며 시골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제가 보냈던 남해는 저한테 그런 곳입니다. 아픔과 한설임과 원설임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눈 뜰 때 정말 이 돈이라는 그지 같은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구나. 내 엄마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며 왜 돈 400-500만 원에 미친년 소리, 개같은 년 소리, 칼 같아 배대지 쑤셔버린다는 소리를, 그 지랄 같은 돈 몇 푼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느끼고 지금의 제가 됐어요. 두고 봐, 너네가 나한테 엎드릴 날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인드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나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세 개. 손 아홉 잔. 네, 전부 다 테이크아웃이야. 엄마 친구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 자기 동사 지은이라고 상담해. 신랑이 아직 잠깐 자리에 놔두고 가는데. 어머야 진짜? 미안, 어제 그 상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누나가 저장. 그거는 이제 할 사람이 그래. 일정을 조율하면 되고 내일이 되지. 애기 뭐 신경.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또 공연에 기반을 또 두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 설치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마이크 설치팀 분들도 저희 엄마랑 알고 고모랑도 아시던 분이더라고요. 제가 마이크를 달고 구슬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고 아, 세상 많이 좀 좋아졌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오늘 막걸리 내일구나. 우리 제자들은 상 치울 때가 제일 빠르고요. 집에 간다는 생각에 치울 때가 아마 차릴 때보다 두 배 더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뭐 차리는 것부터 치우는 거 정리하는 것부터, 왜냐면 각자 다 몫이 있고 제자들이나 뭐 도령님도 그렇지만 뭐 할머니도 모든 이 식구들의 구성들이 뭐 하면 척 하면 딱 삼천리가 딱 갖춰지다 보니까 상 차리는 데는 사실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령님한테, 장구 할아버지한테 풍어제 하면서 도령님처럼 과일을 시킨 사람은 도령님이 처음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과일을 너무 많이 시켰나봐요. 그러니까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제가 집을 위해서는 과일을 푸짐하게 차릴 수 있지만 공연은 우리가 적당히 차린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단순히 저의 첫 개막이었고 정말 누구에게도 쪽팔리고 싶지 않았고 커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솔직히 늘 하는 거에 조금 더 못해서 저 그게 했거든요. 떡도. 그러니까 풍어제 때는 벌써 제가 시킨 거에 거의 반의 반을 시키는데 저는 반의 반 이상을 시킨 거죠. 양이 조금 많아서 어떻게 대체 차려야 이거를 더 꽉 차 보이게 차릴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애를 먹었지 상 차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아니 젊은 사람들 이 친구는 좀 이 신기 좀 그거다. 나이 있는 사람이 하이디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도 이 신기 이 정도 이겨?
뒤로 이어서 제가 하죠. 무사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원래 좀 우리 동네야 뭐 너무 또 좋죠. 단식 태우기도 한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죠. 예, 예. 그렇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엄청 크네요. 저기 올린 게. 우리 한 23번째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거 막걸리 한번 드셔보세요. 저게 네. 저희가 일부러 시킨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일반 뭐 장수 막걸리 일반 이런 거는 못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할머니 뿌였지. 그치. 무당에서 보셨어요. 그치. 우리 할머니 무당할 때 보신 거지. 거기 이제 계속 만났지. 우리 집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저희 고모부. 고모. 예. 네. 저 고모 저기 막내 고모. 남해는 뭐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데 뭐 남해는. 맞아. 다 관련돼 있고 다 가족이고 친척이고 사촌이고. 요 복내하고. 아, 복내. 장남이하고. 전부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도 저 군이 살고 있는 그 내 삼촌도 이제 저 되는 분도 저희들하고 만날 행아 동행아 하면. 외할머니 아마 저기 큰 삼촌이랑 아마 다 내려올 거예요. 다 내려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 그냥 군청에서 떼고 전화하면 개인정보도 어쩌다 할까 봐. 아니 그것까지. 텐트 업체도 그렇고 마이크 업체 분도 그렇고 또 엄마의 짝사랑도 거기서 엄마랑 만나게 됐고 또 남의 군수님도 직접 오셔서 만나게 됐고 거기 삼성물산의 이제 회장님이나 사모님도 거들어 주셨고 사실 뭐 저를 알고 있는 아기 때부터 알고 보셨던 할머니 분들도 우리 할머니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랑 친구신데 그분도 같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범령아 옛날에 이제 제 이름이 범령이에요. 윤범령이 원래 옛날 이름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개명을 해서 윤정빈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어르신들은 그때 당시에 저를 범령이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범령이 네가 이리 컸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 어르신들한테 듣고 또 우리 저희 친할머니도 오셨더라고요. 또 손지가 한다고 오셨는지 할머니가 와가지고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짜 좀 놀라더라고요. 참 뭔가 이렇게 가족도 이게 참 이래요. 사람 인연이 아니고. 맞아요. 외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그 중매를 해줬어요. 중매를 해줘서 결혼을 해가지고 계신 그 누님이 지금 외할머니가 계시는 그 동네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동생분이 조명하고 해주시는 분이 또 그 동생분이랑 살아생전에 외할머니 집에도 막 놀러 가고 서로 막 안면이 엄청 깊대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랑 서로 통화 중인데 아, 진짜? 예, 서로 다 안 해요. 만나겠습니다. 네. 됐어. 하나 둘. 럭. 럭. 쓰이.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50일 보니까. 소정상. 럭. 럭.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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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진짜 사실은 우리가 그 그냥 일반 밥상 같은 거를 쌓아서 본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냥 아예 신당 다리를 만들어서 오셨어요. 그 드럼통도 마찬가지야. 작두를 타야 된다. 그냥 보통 드럼통을 세워가지고 대나무를 꽂아서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예 그 시멘트에다가 한 몸이 되게 그냥 부착을 해버리셨어요. 진짜 굿땅을 지으라면 지을 정도의 기세로 그냥 말만 하면 일사천리가 된 거예요. 대나무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산에 가서 있는 대나무 없는 대나무를 다 메워오셨어요. 그거를 사에다가 이고 나르고 진짜 고모부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하게. 달집 태우기가 이제 그 이어 마을에서 매년 했던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간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간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하필 그 달집 태우기를 하는 정월 대보름이 저희 풍어주와 겹친 거죠. 정말 운명스럽게. 그래서 정말 그쪽 이어리에서도 좋아했어요.
겹쳐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릴 거로 예상을 했고, 그 달집 태우기라는 게 그 달집에 그 접수를 받아요. 안 좋은 애군을 다 날려보내자라고 해서 불을 태워서 다 날리거든요. 다 뭐 속옷도 걸어놓고 이름도 걸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활활 타오르게 해서 다 날려보내는 이제 어떤 그 마을만의 행사였어요. 빨간색이 바깥에 바람 타서 하마도 심상치 않았어요. 심상치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다음날 곧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사롭지 않았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가. 어차피 그냥 그 통째로 가잖아. 네, 솥밥. 솥밥으로 가고. 솥밥 내일 한 두 개 해야 돼. 동네를 계속 돌으셨거든요. 네.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세경 돌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을마다 옛날에는 이제 다 위했던 게 있잖아요. 전통적이고 풍습적인 거. 그 마을에 제가 이장님께 여기 마을에서 조금 신을 위하거나 기렸던 장소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쭸어요. 이장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과 함께 거기가 어디냐 해서 이제 가서 염탐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동네에 가장 오래된 유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물할머니를 많이 위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분양하고 내려가. 할머니 느낌 안 나. 할아버지 느낌 나. 가자. 고 진주 진교 하도. 아니 파래기 콩빵. 어. 아니 커피는 또 사온다니까는 또. 어,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얼른 먹어요. 맛있다. 미야 일로 와. 음성하시러 가게. 내가 한번 씨름하고 있어. 미라 빨리 와.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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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거? 그거 세경 한번 돌고 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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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뽀 반응을 해. 제 티야. 어? 간다 간다 간다. 오 못 나온다. 제자가 이제 뒤를 이어서 합니다. 아니야. 눈물 날라 그래. 아 그래요? 닥쳐라! 닥쳐라! 아,
최소 8시에서 8시 반까지는 모든 게 마무리가 돼야 돼. 그래야 바로 신청을 누리지. 9시. 여기는 그냥 여기는 서서 보고 여기는 앉아서 보고. 아, 맞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 네. 여기 다 치우고 의자를 다 겹쳐 나가면 다시. 아! 그대로 그냥 깔면 되잖아. 아, 맞다. 우리 그 밥도 해야 되네. 저기 벗어. 어머. 아니 내일 어차피 풀어야지. 아니 나파. 그걸 잘라도 될 것 같아. 길이 될 것 같아. 백기줄에다가 소지를 다 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소원인 성취하라고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걸어가지고 백기줄에다가 다 걸어요. 네? 얘네는 되겠어요. 빵 좋아, 빵.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겠다. 오빠! 백승아, 나 이게 타당이랑 듣고 싶은데 들어야. 아니? 이거 접시 너무 큰 거에 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그 긴 장갑이었어. 노예는 그냥 떡만 놓자. 할머니 100% 저거 꿀떡 색깔만 주고 있어. 그렇다고 얘기를 때리니? 아, 해야 되구나. 여기가 꼬였어. 정말 바람도 도와주질 않았고 정말 할 것도 많았고 정말 손도 많이 갔는데 사실 진짜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죠. 저도 진짜 읍사발이가 됐고 근데 문제는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어? 아 이게 작품이야? 뭐예요 아빠? 일단 소프 두 개만 주자. 소프 두 개만 줘. 그만 세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잡는 거야? 아니 저거 그거 좀 잘라도 되겠어. 위험해. 근데 이거 오늘 걸어도 카메라 안 봤어? 찢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 걸어야지. 찢어져. 내일 못 거니까. 저 지금 나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안 꼬여.
오시죠. 대중이 차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땡겨. 진짜 손가락 잘릴 것 같아. 아니 위에가 너무 꺾였네. 조금 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장발을 장발 걷어야 돼요. 부러져 부러져. 할아버지 장발 걷어야 돼. 아 이제 밤이 되니까 바람이 네 아까부터 제 장발을 만들어주신 분이 제 장발을 마지막으로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갔는데 장발이 뜯어졌어요. 대나무와 전봇대 사이 연결해둔 거를 묶었는데 끊어져서 땡겨서 다시 묶었는데 또 끊어지고 한 장발에만 두세 번이 연속으로 끊어지고 대나무가 진짜요 와 그 굵은 대나무가 90도로 꺾여버릴 정도로 와 난 진짜 감독님 좀 거짓말 안 하고 텐트 다 날아갈 줄 알았어요. 감독님도 현장에 계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바람이 불었거든요. 예, 네, 장발이랑 같이 휘둘릴 정도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거 내일 굿할 수 있어? 사실 되게 그때 막막했어요. 솔직히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풍덩을 못 날렸지. 우리 또 하나만 줘봐. 끈? 끈 하나만. 이것은 고행입니다. 고행. 네, 고행 중에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쓰는데 고행? 가방에 좀 바꿔줘. 여기서요. 10분만 바람이 같이 날라댕겨. 선생님 물 빠져. 아, 그래도 순정물을 올리고 고기를 먹으러 갔네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원래 이게 사육을 시켜요 제가 노가다를 시키기 전에 항상 먹이고 시작하는데 고기값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는데 아깝지 않았어요. 정말 그 많은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고 정말 담소 나는 모습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몸은 조금 더 힘들고 일은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여전히 긴장되고 여전히 설레고 여전히 바람 때문에 무섭고 정말 많이 다들 고생을 했구나.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진짜 승전보를 올려야 될 날이 아직 안 왔다. 이거였죠. 형부랑 내 거에서 주인이 되겠다. 네가 감독님인가? 응. 아, 형한테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 먹으려잖아. 어? 내일. 아니야. 딱 이거 먹고 샤워하고 뜨신 물 샤워. 나 지금 괜찮은데? 뭐 그래도 먹고 자야 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찬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틀려. 목이 너무 아파. 그렇게. 그러니까 타이르는 괜찮지. 네, 아빠. 먹고, 먹고 싶어.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풍화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예고를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제가 모시는 할머니 뒤를 이어서 남의 정말 남의가 낳은 아들 낳았다. 남의 정말 큰 무당 나왔다. 정말 누구든지 구슬동자 윤도령 하면 남의 한 풍어제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기적같은 풍어제를 원했어요. 제가 너무 감성적이었는지 몰라도. 하지만 정말 많이 최선을 다해서 제 혼과 불을 다 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편에 나오는 실제 풍어제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